네, 서대문 구청장 선거는 박운기 전 서울시 의원과 이성원 전 국회의원의 한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는 지역을 잘 아는 토박이임을, 또 국민의힘 이성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차기 서대문 구청장은 누가 될까? 이 자리를 놓고 박운기, 이성원 두 인물이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.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박운기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. 박 후보는 신원철, 조상우 서울시 의원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제가 20년간 서대문에서 정치를 했고요. 50년간 살았습니다. 이 20년간 정치한 힘을 이번에 서대문구청장이 돼서 제대로 서대문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이성원 전 국회의원입니다. 역시 경선에서 강철구, 홍길식 예비 후보를 누르고 본 후보가 됐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꺾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 민주당 후보를 꺾어야 되느냐? 낙후된 서대문을 확실하게 좀 바꿔라. 이런 뜻을 담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주셨기 때문에. 박웅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절치부심의 자세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는 서대문구를 잘 아는 지역 출신의 인물이 구청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반면 이성원 후보는 서대문구를 바꾸겠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서대문구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 서대문 지역을 확실하게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좀 일을 해보고자 서대문구청장에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서대문이 서울의 중심 도시로서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이성원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. 4년 전에 컷오프 당했습니다. 하지만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4년을 견뎠고요. 4년 동안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. 국회 가서 국정도 경험했고, 그다음에 끊임없이 서대문에 서대문 사람들이라는 신문사에 칼럼도 기고했고, 그다음에 웅기조식, 그다음에 동네 두 바퀴, 끊임없이 서대문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준비한 것을 정말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. 3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서대문구에 새 행정수장을 뽑는 서대문구청장 선거. 박운기 후보와 이성원 후보의 치열한 대결은 이제 시작입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